지금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솔님이 저랑 영상을 안 찍고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저기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저 이제 컬러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핑크 한번 보실래요? 저 핑크 장난 아니게 잘 어울려요. 촬영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활동 핑크 장난 아니죠? 너무 잘 어울리죠? 고무장갑 색이랑 똑같네요 얼굴이. 가자. 이상해.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여러분, 제타 하면 솔림 아니겠습니까? 아, 솔림의 또 첫 차가 제타였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팔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뀐 거야? 전 제타에서 제가 튜닝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막 알리에서도 사고 완전 풀풀풀 풀옵션의 제타였는데 이렇게 페리 되니까 훨씬 더 예뻐졌잖아요.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전면부도 바뀌었는데 실내도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그니까요. 그때 바꿔줬어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전면부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피디님 말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알겠어요. 솔님. 네. 그릴이 엄청 바뀌었는데? 아, 원래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신형 엠블럼은 안 들어갔어요. 그게 왜 다행이죠? 아, 뭔가 배 아프잖아. 아니, 그릴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원래는 그릴이 이렇게 세 줄이 지나갔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DRL의 연장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그릴 옆에 하이그루시가 덧대지면서 그릴 자체가 훨씬 넓어져서 차 크기가 커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파츠로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범퍼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 아, 맞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범퍼도 싹 바뀌었어요. 솔님 옛날에 범퍼 보시면 안개등이 주황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몰래 하얀색으로 바꿨거든요. 이건 제타 카페 오너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그 올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개등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디 컬러로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예쁘게요? 아, 솔님 근데 이거 세로로 된 거 안개등 아니에요 그럼? 아, 이거 안개등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아, 가니쉬 가니쉬 그냥 멋?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이렇게 블랙 베젤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아, 마감이 훨씬 더 좋아졌네. 솔님 그러면 잘 판 거네? 아니, 제타 오너님들 조금 좋은 게 있어요. 뭐요? 요 제타는 솔직히 감가가 없어요. 솔님 감가 없이 팔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PD님, 요번에 페리가 되면서 진짜 많이 바뀐 게 있거든요. 뭐요? 그게 뭘까요? 옆에서 보니까 지금 휠이 좀 완전 다르긴 한데. 아니, 아니, 여기. 아, 심장. 네, 심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엔진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1.4 TSI 엔진에서 이제는 1.5 TSI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0.1, 오케이. 기존보다 10마력이 높아진 160마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 오너로서 진짜 좋았던 점이 네. 바로 연비였거든요. 연비가 무슨 고속도로로만 타면 25까지 나와. 근데 이번에 공인 연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30까지 찍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는 안 찍고. 아, 아시죠? 이거 저공의 3종? 네. 공영주차장 50% 할인? 지금 제타 팔아놓고 왜 그래요? 제타 홍보 대사가 나왔습니다. 어림 떴다! 아! 와, 아니 솔림 예전 제타는 조금 별로였는데. 맞아요, 별로고 제가 휠을 다 긁어먹는 바람에 더 별로였죠. 근데 드디어 얘 좀 예뻐졌습니다. 어, 내가 진짜 안 좋아했는데 얘는 예쁘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휠 인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달려가는 느낌 때문에 훨씬 젊은 느낌이 나요. 아, 그래도 휠은 18인치 동일하네요. 네. 아, 솔림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뭐야 뭐야? 솔림 차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 바로 사이드미러였지. 미쳤어요. 아니, 이 사이드미러가 수동이었잖아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에 주차를 딱 하고 문양 빠지게 탁 이렇게 접고 집을 올라갔었거든요. 이번에는 되는지 한번 실험해볼까요? 이번에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됐어요. 진짜? 네, 이거 전동 아니에요. 한번 접어봐요. 이거는 무조건 애프터마켓 여러분. 아, 네, 이거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좀 아쉽다. 차 가격이 3,500인데. 아, 그러니까요. 아, 일단 솔님. 네. 뒤에를 보고 싶은데 뭔가 바짝 주차를 해놨거든요. 아, 그래도 봐야죠. 아, 봐야죠 봐야죠.
손님 마르긴 마르셨네. 저 말랐어요. 아직 남는다고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제타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 알겠어요. 원래 페리전 제타는요 이렇게 네모나게만 크롬이 들어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는 일자가 돼버렸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나와보세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 여기 범퍼 왼쪽 보면 원래는 크롬 가니쉬가 그냥 머플러 팁처럼 생겼었는데 이제는 가로로 쭉 연결이 되면서 훨씬 고급차라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 제타랑 파사트랑 아테온이랑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크롬이 들어간 잘생긴 아이들. 아, 네. 이젠 제타도 한몫을 하네요. 그럼 트렁크 공간은 만족스러우셨나요? 아, 저 만족스러웠죠. 도대체 구두가 몇 개 들어갔는지 몰라요. 보여주세요. 아, 이거 진짜 빨리 올라가. 근데 전동인 줄 아셨죠? 수동이고요. 네. 아, 진짜 넓습니다. 제가 진짜 박스를 몇 개나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 밑에 공간이 또 있었나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안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는 오, 있다. 오, 있다. 있다. 스페어 타이어까지 잘 마련이 돼 있어요. 요런 데에 제가 수건을, 네. 세차 용품들을 쑤셔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민폐일 수도 있는데 한번 또 들어가 봐야죠. 사실 제타로 차박을 가본 적은 없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또 이어를 접을 수 있는 폴딩 버튼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당겨요, 여러분. 우리 제타는요, 네. 타박은 절대 안 되는 아이예요. 이게 턱이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 턱에 무슨 벽돌을 넣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런 부직포 느낌 괜찮고요. 네, 일단 손님, 네. 거두절미하고 일단 들어가 보시라고요. 아, 근데 조금 창피하니까 저쪽에서 들어갈게요. 아,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아, 제타 아니 이렇게 생겼구나. 아, 솔님 등 각도 어때요? 아, 허리 너무 아파. 지금 완전 꺾여 있는 상태고요. 아, 진짜 어떡해. 피디님. 네. 피디님 목뼈 다 나으면, 네. 똑같이 시킬 거야. 아, 일단 솔님 지금 다리 위치 보면 어쨌든 뭔가 딱 들어가긴 해요. 등받이 각도 보니까 평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 컷. 아, 네, 알겠어요. 컷 너무 아파요. 나오세요. 피디님, 근데 실내가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러면 바로 실내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 나 때는 실내가 거의 깡통이었는데. 와. 피피디? 이거 뭐야, 나한테는 없는 거였는데 더 큰 게 들어왔네? 디지털 코피죠? 네, 이거 10인치 넘죠? 맞아요. 프레스티지 등급이 아니라 프리미엄 등급을 선택하시면 또 8인치 디지털 코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저 할 말 있어요. 뭐요? 제타는 무조건 프레스티지예요. 프리미엄도 이번에는 거의 기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프리미엄 괜찮아요. 아, 근데 완전 실내에 몰빵을 했구나. 왜요, 왜요? 디스플레이 바뀌었죠? 기어 노브 바뀌었죠? 어? 잠깐만. 핸들 바뀌었죠? 어? 스티어링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 너? 이거 어? 골프? 아, 너. 여기에는 신형 엠블럼이 들어갔네. 아, 맞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기능이 들어갔더라고요. 뭐요? PPD님이 제 차 타고 앞차 간격 그것만 된다고 엄청나게 뭐라고, 저속 구간에는 이거 크루즈 컨트롤 아예 안 된다고 뭐라고 하고. 맞아요, 차선 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어,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싹 들어갔거든요. 드디어 이제 반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추가가 돼 있고요. 여기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갔네. 솔님, 이거 디스플레이 자체는 좀 바뀌었나요? 8인치 똑같고요. 아, 그래요? 하지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다 들어가고요. 아, 솔님은 원래는 안 됐죠? 네, 저 15만원 주고 샀어요. 아, 네, 근데 이제는 되는데 저는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스티어링 뿐만 아니라 기어 노브 같습니다. 아, 피디님, 근데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거 회사원님이랑 다이했던 그 기어 노브 아닙니까? 아, 회사원님 잘 지내시려나? 아, 근데 그거 똑같은 게 들어가니까 좀 신기하긴 하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때 한 6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원님 보고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오토홀드가 안 들어간 게 진짜 너무하다. 그러니까 전동 사이드미러랑 약간 선 넘은 게 몇 개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가격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여기 거울, 야, 아직도 이상한 앤데? 확대되는 거울? 어, 네. 아, 이거 눈 아파요. 무조건 저건 바꾸셔야 됩니다. 아, 이거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 뭐 바뀐 게 있냐? 센터 콘솔 박스 똑같고요. 아! 바뀌었네! 요거. 어?
그러네. 이거 무드 스타일로 바뀌었네요. 어, 그리고 밑에 하얀색 스티치가 들어갔고. 아, 이거 그 들어갔네. 스티어링 휠에도 마찬가지로 스티치가 들어갔는데 시트에도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아, 요게 그렇게 차이가 크구나. 여기 제가 하이그로시 없지 않았나요? 이거 뭐 알리에서 솔림 사다가 붙였었잖아요. 여기 손풍구도 그렇고 약간 마감 처리가 다 바뀌었네. 아, 이 하이그로시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아, 제가 그때 얼마를 사게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 진짜 솔림 알리에서 샀다가 안 맞아가지고 아구가 안 맞아서. 근데 이제는 거의 알리에서 안 사셔도 풀옵션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안 사셔도 돼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풀옵션에는 당연히 이 썬루프 들어가요. 네. 아, 요거 요거. 아, 수동? 네네, 수동. 솔림 그러면 뒷자리가 뭐 바뀌진 않았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맞아요. 옛날 기억도 더듬어 봐야죠. 고향 생각나나요? 제타야. 그래도 다시 안 사실 거잖아. 나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첫 차로 제타 선택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뒤로 가시죠 일단. 아, 역시 제타 뒷자리는 생각보다 크대니까. 아이씨, 버튼 여기. 왜요? 어, 여기 알루미늄 뭐 들어갔어. 어, 디자인이 바뀌었나요? 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거 적응이 3종이 아니라 2종으로 바뀌었네요. 어, 진짜? 들어오면서 봤지 뭐예요. 아, 그리고 지금 앞에는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는데 뒷문짝에는 또 도어캐치 쪽에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안 된 건 조금 아쉽습니다. 아유, 솔직히 제타는 뒷자리 많이 안 타니까. 아, 그지 그지. 그래서 이거 보면 그대로잖아요. 네? 그리고 열선 들어갔어요, 이 3단계. 그리고 1열에는 무려 통풍 열선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차 이 가격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공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하네. 제타야, 하나, 둘, 세 개. 헤드룸은? 헤드룸 하나? 어? 내가 키가 컸나? 하나. 얼굴이 길어진 거지 키가 큰 게 아니라. 여기는 못 앉아요. 센터가 많이 높아가지고요. 네, 제 말 무시한 건가요 손님 지금? 어, 알아들었으면 그만 나가. 아, 알겠어요. 피피디 지금까지 제타 페이스리프트를 만나봤습니다. 제 시선이 아마 제일 정확할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오래 타셨었으니까. 아, 거의 2년 정도 탔죠. 여기 분들은 제타 오너 없으실걸요? 네, 맞아요. 나밖에 없을걸?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근데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3,200부터 3,500대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얼마에 샀냐면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죠.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중반대 사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때는 근데 디지털 콕핏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할인을 엄청나게 해줬을 때라서. 아예 없었어요. 네네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